시켰다. 먹었다. 닭 드신 언제 거예요? 먹어도 맛있고 혼자 먹어도 함께 먹어도 오랜 그 맛 닭볶음탕 그 맛의 기술 한 수 배워보실까요? 어우 역시 비주얼부터 군침을 돌게 합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여름 바다의 정체 맛있는 음식까지 더불어지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자기야 자기야 저기 봐봐. 이야 야, 참 바다는 언제 봐도 이뻐. 진짜 자기랑 걸어서 너무 좋은 거 알지? 아유 어디, 아유 뭐야? 어디에 아유 있으세요? 글쎄 그 조금 걸어 더 배고프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이제 허벅까지 보이는 거예요? 성진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어? 트인 애월바다를 마주하며 맛있는 한상이면 사랑꾼 문제 없습니다. 사랑의 기술, 맛의 기술 다 쟁취하고 싶은 저의 발길이 주방이 아닌 이곳에서 멈췄는데요. 사장님! 네! 거기서 뭐 하세요? 오, 진짜 꼰거 같다. 사장님 그러셔라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셨어요. 아니 저희 맛의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냥 야채에 물 주고 있었어요. 손길이 안 닿으면요 야채가 네. 울어요. 진짜 울어요? 네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야채가 어떻게 울어요? 울어요. 그래서 저는요 야채를 정말 매일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또 제가 그걸 만진 걸 또 뜯어다가 먹고 그래요. 아유 애들 안녕. 안녕. 어젯밤에 약을 한 번도 안 해서 이렇게 뜯다 보면 어머. 벌레가 엄청 많아요. 밑에가 햇볕이 많이 나는 날은 갈증 나잖아요. 제가 물을 자주 줍니다. 소리가 뚝뚝 나죠. 딱딱 끊기는. 네. 네. 오늘 우리 애기들 컨디션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오늘은 울지 않고 있어요? 네. 아. 아니 직접 이렇게 기르는 채소를 제가 보니까 더 이렇게 믿음이 가는데 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오늘 어떤 요리 저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사장님? 제가 문어도리탕을 오늘 맛있게 해드릴게요. 문어도리탕. 사부님의 맛의 기술이 담긴 음식 들어는 보셨나요? 문어 닭볶음탕! 와. 육지와 바다의 보양 음식이 만나 맛과 영양을 꽉 채운 이 음식에 과연 어떤 맛의 기술들이 숨어 있을까요? 토실토실하네요. 아우 저 밥에 말하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우 아 사장님 얼른 좀 알려주세요. 빨리 네요. 먹고 싶어요 빨리. 아직 못 드시고 우유에다 목욕을 해야 돼요. 일단 목욕부터 시키고요. 아니 그냥 먹어도 아까 우유를 아니요 우유에다 목욕을 해서 깨끗이 네. 잔물을 뽑아내야지 냄새가 닭 냄새가 안 나거든요. 아 네. 문어 닭볶음탕 첫 번째 맛의 기술은 바로 깨끗하게 씻은 닭을 우유로 한 번 더 씻어주기 닭 비린내를 싹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닭에 비법의 양념장이 들어가는데요. 야 이게 이 빨간 거 보니까 네. 그 닭볶음탕이 소스? 들어가는 소스입니다. 핵심 소스? 네. 이게 이 안에 1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넣고 30분을 끓이면 돼요. 문어 닭볶음탕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만 무려 15가지. 간장, 참기름, 매실원액, 물엿 등을 넣어주고 특히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면 맛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장의 맛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잠깐만요. 이 노란색 가루의 정체는 뭐예요, 사장님? 이거요? 네. 카레예요. 카레요? 네, 카레. 아니, 닭볶음탕에 카레 가루가 왜 들어가요? 냄새도 제거하고 향이 나서 좋습니다. 두 번째 맛의 기술. 카레 가루를 넣으면 감칠맛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닭볶음탕 하면 또 이 매콤한 맛이 생명이죠. 고춧가루와 함께 양념장 자체 파를 넣어 풍미를 확 살리는 것도 사부님만의 노하우. 와. 잘 섞은 재료들을 밀봉해서 냉장고로 직행, 하루간 숙성해서 완성시키는데요. 역시 양념장은 숙성을 해야 되는군요. 숙성한 양념장을 닭에 잘 버무려주고 물을 넣은 후 이제 본격적으로 끓여줄 텐데요. 닭 볶음탕에 감자 빠질 수가 없죠. 알 좋은 감자는 물에 서너 시간 담갔다가 꺼냈으면 독소 제거에 탁월. 양파와 당근도 깍둑 썰어서 준비하신 후에 먼저 넣은 닭고기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한 소끔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어쩔 땐 고기보다 저 감자가 더 맛있어요. 이제 문어가 등판할 차례. 그 역시 평범하지 않은데요. 자 문어를 품은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문어가 아 저거 내가 하던 건데 저거 땄나? 과연 20만의 비법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죠.
문어는 우선 물을 우려낸 육수에 데쳐주는데요. 그냥 넣는 게 아니네. 7, 8분 정도만 데치는 것이 포인트. 물을 먼저 자박자박 끓이다가 문어를 넣으면은 거기에 육수물이 문어에 배가지고 문어도 약간 상큼한 향이 납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죠. 그렇군요. 이렇게만 끓여도 먹음직스러운 닭볶음탕. 여기에 파와 부추를 넉넉히 넣어주고 버섯과 고추를 곁들여주는데요. 부추도 들어가네요. 마지막으로 데친 문어를 넣어주면 심하네요. 문어 닭볶음탕 완성! 아, 문어 먹기 전부터 이미 만족지수 진짜. 200% 아닌가요? 와, 진짜 문어가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아니 근데 닭볶음탕에 문어 말고도 이 부추 들어간 것도 처음 봐요 저는. 제가 직접 키우기 때문에 또 넣고 여름에는 또 열을 식혀주고 또 부추는 우리 몸에 특히 남자분들한테 많이 아우. 좋기 때문에 문어와 많이 드셨나 봐. 부추가 최고의 밥이 됩니다. 제가 진짜 그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의학과도 친숙하고요. 아 저한테 딱 맞는 요리입니다. 문어의 맛있는 변신 문어 닭볶음탕. 콜레스테롤, 피로회복 등에 좋은 문어는요 부추와 궁합이 좋아서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 닭볶음탕이 이렇게 보양탕으로도 이거... 변신하네요. 그러게요. 그냥 만졌을뿐인데 되게 탱탱해요. 탱글탱글탱글 어서 먹어주세요. 아직 안 씹었어요. 아직 안 씹었어요. 되게 쫀득쫀득한 게 잘 삼켰네. 이게 담백함을 매콤함이 싹 한번 또 안아주니까 씹을수록 담백한 것 같아요. 푹 삶아버리면 씹히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7분 삶는 거예요. 아 7분. 이유가 있었네. 7분. 오늘도 엄격한 조리 시간과 맛의 비율, 많은 경험과 고민에서 나온 맛의 기술로 탄생한 문어 닭 볶음탕. 매워서 눈물이 나고 배가 불러 그만 먹고 싶어도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기막힌 요리입니다. 야, 여러분 닭다리 이거 보세요. 밥에 그냥 실하다. 먹어도 맛있는 건데요. 아, 기술이 또 나오네요, 이것도. 돌려 먹을 줄 안다. 매달 매달.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고 야. 금메달! 야, 이거 역시 놓칠 수가 없죠. 양념이 푹 밴 국물에 감자 으깨서 밥을 슥슥 비벼먹는 이 맛. 둘이 먹다 하나 없어져도 모를 별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당 요리. 인정입니다. 자, 오늘의 맛의 기술 첫 번째는요. 우유로 비린내를 제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맛의 기술은요. 카레가루로 감칠맛을 잡아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맛의 기술. 문어와 무는 몇 분간 삶아야 되나요? 한 7, 8분 정도 삶으면 되죠. 닭볶음탕과 같은 조리법에서 매운맛을 덜어내고 굴소스로 양념을 하면 단짠해지죠. 안동찜닭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건강하게 여름을 준비하세요. 어 시원해. 간단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맛의 기술이 만든 닭볶음탕.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